자, 1번. 네. 자,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 다들 알고 있니? 등차 수열 일반항 공식 뭐죠? AN은 첫째 항 플러스 뭐야? N-T야. 그래서 우리는 일반항을 구할 때는 뭐랑 뭐만 하면 된다? 첫째 항과 공차만 알고 있으면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더라. 그럼 1번 한번 써볼까? 1번은 AN은 뭐죠? 얼마? 2 더하기 N-1 얼마? 곱하기 3이 되겠고요. 2번은 3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자, 그런데 일반항은 이렇게 공식으로 이용해도 좋지만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알려준 거는 뭐야?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몇 차식이다? N에 관한 1차식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아, N 앞에 붙어있는 즉 얘를 이쁘게 정리하면 D 곱하기 N 더하기 A1-D가 되기 때문에 이 N 앞에 붙어있는 게 뭐다? 공차에 역할한다 그랬죠. 그래서 3번 한번 이렇게 구해볼까요? 자, 3번의 공차 얼마니? 5죠. 그럼 얘는 5N을 일단 써주고요.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1 집어넣는 게 마일 나오려면 마이너스 6이 되겠다. 4번에 공차가 얼마니? 그렇죠. 마이너스 2죠. 따라서 어떻게? 마이너스 2N. 1 집어넣는 게 1 나오려면 얼마가 돼야 돼? 더하기 얼마? 3이 되겠다. 이렇게 써야겠죠. 맞니?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 즉 이것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항상 같이 알아둬야 된다. 자, 5번 해볼게요. 5번. 자, 5번에 1번. 5번에 1번만 할게요. 너무 뭐 어렵지 않으니까 5번에 1번만 하자. 자, 세 번째 항이 9고요. 그리고 7번째 항이 얼마인? 7번째 항이 얼마인? 17인 등차 수열에 첫째 항과 공차를 각각 구하고 이 수열의 11번째 항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 아, 세 번째 항은 A1 더하기 몇 D? 2D. 얘가 9고 얘는 첫째 항 플러스 몇 D? 6D가 얼마다? 17이구나. 따라서 두 개를 연립을 해서 빼게 되면 몇 D가? 4D가 얼마가 되는 거야? 빼면 8이 되겠구나. 그래서 D는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고 D가 2가 되면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A1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5 플러스 몇 D? 5 플러스 몇 D? 몇 D요? 10D죠?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25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다 할만하죠? 자, 그 다음에 8번. 자, 다음 수열이 등차 수열 이룰 때 x, y, z를 구하라는 문제다. x, y, z. 22, 그리고 x, 12, y, 2일 때 x, y를 구하라. 자, 어떻게 구하는 거야? 아, 얘가 등차 수열이면 이 x라는 것은 요 놈의 가운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이용해서? 등차중앙. 따라 얘 몇 배 한 것은? 두 배 한 것은? 얘랑 두 개 뭐랑 같다? 합이랑 같다. 그래서 x는 얼마야? 34니까 얼마가 돼? 17. 17이 되겠고. 또 이 y라는 것도 이 y는 뭐가 되는 거니까? 12 더하기 2가 되니까 y는 얼마가 되겠다? 7. 7이 되겠다. 그래서 밑에 것도 아마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8번이고요. 자, 11번도 계속할게요. 11번. 자, 3과 누구 사이에? 2분의 21 사이에 몇 개 수를 넣어서? 4개 수를 넣어서 총 6개 수를 만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 A1, A2, A3, A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어땠을까요? 하나 더. A4. 얘가 2분의 21. 그랬더니 얘가 무슨 수열? 등차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줘라 했어? 수열을 뭐라 그랬죠? 재배열. 그래서 얘가 B1, 얘가 B2, 얘가 B3, B4, B5, B6 이렇게 되겠더라. 아, 첫째 항이 3이고 여섯 번째 항이 2분의 11이 그놈의 이 네 개의 항을 구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얘는 2분의 21인데 얘가 뭐가 되는가? 첫째 항 플러스 몇 D이기 때문에 5D죠.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2분의 6을 빼주면 얼마? 2분의 6을 빼면 2분의 15. 2분의 15. 그래서 5D. 그래서 D는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3이 되겠다.
따라서 이 4개의 항은 여기다가 이제 얼마씩만 더해주면 되는 거야? 2분의 3을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3 더하기 2분의 3. 얘는 3 더하기 2분의 3이 몇 개? 2개. 2분의 6. 얘는 3 더하기 2분의 9. 맞나? 3배 맞죠? 얘는 3 더하기 2분의 12.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겠다. 일반항이나 요거 4개 항. 그래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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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를 구하자. 그래서 가운데 숫자가 있으면 얘를 수열을 재배열해서 구하라 그랬죠? 이렇게 구한다. 자, 14번. 14번. 자, 세 변의 길이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직각 삼각형에서 두 번째로 긴 변의 길이가 8일 때 가장 짧은 변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다. 자,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어떤 세 변의 길이가 등차다. 즉, 세 수가 등차다. 어떻게 해? 세 수가 등차야. 세 수가 등차. 또 몇 개 수가 등차가 있어? 네 수. 그리고 다섯 수가 있었죠? 다섯 수. 네 자 이거 맞니? 몰라. 자, 그럼 어떻게 돼? 세 개는 A, 마이너스 A, A 플러스 T. 네 개 숫자는 A 마이너스 몇 D? 3D. A마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자, 다섯 개 수는 A 마이너스 몇 D? 2D. A마D. A, A 플러스 D. A 플러스 ED가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그럼 보면 뭐야? 얘가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이래. 14번이죠. 자, 근데 어떻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긴 변의 길이 8인데 가장 짧은 변의 길이를 구하래. 그러면 야, 여기가 당연히 뭐야? 가장 긴 변이겠죠. 그럼 여기가 A 플러스 뭐가 되는 거고 D가 되겠고 어딘가가 A 마디고 하나가 A가 되겠죠. A가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근데 누가 나와 있어? 두 번째로 긴 변이 얼마래? 8이래. 즉 얘가 얼마라는 거야? 얘가 8. 8이라는 거죠. 얘가 8. 그러면 얘도 8이죠? 얘도 8이라는 거야. 따라서 뭐만 이용하면 D가 나와요? 너네가 좋아하는 피타고라스죠? 따라서 8 더하기 D의 제곱은 8의 제곱 더하기 8 마이너스 D의 제곱. 그래서 64 더하기 16D 더하기 D 제곱은 64 더하기 64 마이너스 16D 더하기 D 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D 제곱 날리고요. 넘어가면 32D는 착착 64. 그래서 D가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구나. 따라서 가장 긴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다? 10. 그렇죠? 10이 되겠다는 거다. 그 다음에 17번 등차 수열의 합이다. 자, 우리는 뭘 알아야 돼? 일단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합 공식을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선생님이?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거는 N항까지 합은 첫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어디까지 합인데? N항까지 합이야. 그런데 얘는 다시 써보면 등차 수열은 이렇게죠. 첫째 항 더하기, 첫째 항 플러스 D 더하기, 첫째 항 플러스 몇 D? ED 더하기, 점점점 마지막에 얼마? 첫째 항 플러스 몇 D? N-1D가 된다라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하랬어? 아, 얘를 어떻게 써라? 거꾸로 써보라 그랬죠. 거꾸로. 그렇게 되면 얘가 A1 플러스 N-1D. 얘는 A1 더하기 얼마? N- 몇 D? ED. 더하기 A1 플러스 얼마? N-3D. 더하기 점점점. 마지막은 뭐가 되는 거야? A1이 된다고. 그렇게 돼서 더해봤더니 이 놈을 더한 게 2A1 플러스 N-3D고 맨 앞에 것도 그렇게 되고 얘랑 얘를 더한 것도 봐봐. 얘랑 얘랑 더한 것도 얼마가 돼? 더하면 얼마가 돼? 2A1 더하기 N-1D가 되겠죠? 그 얘기는 뭐야? 전부 다 이거 두 개 더한 게 얘랑 전부 다 뭐하다라는 얘기야? 똑같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이쪽을 더하게 되면 얘는 2SN인데 얘는 결국에는 얘를 더한 2A1 더하기 N-1D가 몇 개 있는 거야? N. N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얼마로 나눠라? 2로 나눠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등차수열의 합 SN의 2분의 N의 2A1 더하기 N-3D. 다르게 써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2분의 N의 아, 이 얘가 두 개의 합인데 얘가 첫 항이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끝항이죠? 그래서 얘는
첫째 항 더하기 끝항이라고 해서 얘를 끝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등차세력 공식은 두 개. 2분의 n에 2a1 플러스 n 마이너스 d. 2분의 n에 a1 더하기 1.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구하고 증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뭐가 또 중요하냐면 봐봐. 그럼 얘를 이렇게 쓰지 말고 뭐 일반적으로 써보자. 봐봐. 얘를 sn을 거꾸로 써보면 sn 더하기, 그럼 여기 sn-1 더하기, sn-2 더하기, a1이죠. 이렇게 돼. 등차를 이렇게 하면 거꾸로 써봤어. 그럼 봐봐. 야, 이거 더한 거, 더하면 a1 더하기 an이죠. 얘도 a1 더하기 an이죠. 자, 근데 두 개를 더한 것도 얼마란 얘기야? 얘 두 개를 더한 것도 뭐란 얘기야? 그러면 a2 더하기 an 마이너스 뭐라고? a1 더하기 an이 되는 거야. 등차수 열릴 때. 또 두 개를 더하면 얘도 뭐가 된다고? a1 더하기 an이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등차수 열에서 자,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야? n 플러스 1이지.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야? n 플러스 1이지. 얘랑 얘랑 더해도 얼마야? n 플러스 1이지. 등차수열에서 말이야. 저렇게 일반항의 합을 구할 때 얘랑 얘랑 합한 것들이 같은 놈들은 다 같은 결과를 얻게 돼, 항상. 이해하겠니?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등차수열이 되게 중요한 성질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걸 가지고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봐봐. a1 더하기 a7이 얘들아 등차수열에서 10이야. 그러면 a3 더하기 a5는 얼마니? 등차수열에서 이거 10이야. 계산할 필요 없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엄마 알겠어요? 원래는 써봐야지 알겠지만 안 써봐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 등차수열의 성질이야.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잘 쓰여. 알았죠? 그래서 꼭 기억을 좀 해놓으면 좋을 거다. 자, 그럼 20번은 그냥 너네한테 시킬게요. 어차피 너네가 계산하는 문제니까 너네한테 시킬 거고요. 선생님 22번으로 넘어갑니다. 선생님 알겠지만 그 전에 유형서보다 조금 더 스피드하게 진행할 겁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빠졌던 개념들을 한 번씩 더 설명해 줄 거야. 알았죠? 아마 지금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전에는 내가 그 소리라면 저 사람이 뭔 얘기했지 했지만 아마 이제쯤은 너네가 내가 하는 얘기가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야. 자, 22번. 마이너스 1과 49 사이에 n개를 넣었더니 이 순서로 등차수열이 이루고 이걸 다 더했더니 얼마래요? 다 더한 거. 합이 얼마예요? 총합이 264래. 총합이 264. 자, 그랬을 때 이 수열에 뭘 구하래? 공차를 구하래. 공차는 얼마인지 구하라는 거다. 아, 그럼 어떻게 하라겠어? 얘는 결국에 마찬가지로 수열을 재별하면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얘가 n 플러스 1번째 항, 얘가 n 플러스 2번째 항이죠? 맞니? 그래서 다 더하라는 건 뭐야? 이것을 다 더하라는 얘기고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이야? 등차수열합이죠. 등차수열합인데 누구랑 누가 알려진 거야? 첫항하고 누구? 끝항. 그럼 항의 개수도 알려줬죠. 몇 개라고? n 플러스 1개.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264라는 결과는 2분의 항의 개수 n 플러스 2의 첫항 더하기 끝항을 이용해서 일단 n의 값을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여기가 48이니까 24가 되겠고 그럼 n 더하기 2는 얘를 24로 나누면 11인가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계산해보면 따라서 n 플러스 2는 이거니까 얘가 9가 나오겠더라. 그럼 공차는 어떻게 구하니? 여기다가 9를 집어넣으면 b 11 번째 항은 49란 얘기고 그러면 얘는 첫째 항 마이너스 1 더하기 몇 d? 10d가 되기 때문에 50은 10d. 그래서 d가 5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맞죠? 할 만이? 응? 자, 그 다음 25번. 자, 25번. 아,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첫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합이 140.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480. 첫째 항부터 30번째까지 합을 구하래. 아, 이런 얘기가 되는구나. 무슨 얘기냐면 S12
140, S22, 480. 그럴 때 누구를 구하래요? S30. 이렇게 30번 장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등차수 있는 합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얘는 뭐가 돼? 2분의 몇 개? 10개. 그리고 2A1 더하기 몇 D? 9D. 그리고 얘는 2분의 20에 2A1 더하기 몇 D? 19D.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놈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30에 얼마? 2A1 더하기 몇 D? 29D가 되겠구나. 그래서 너네가 뭐만 하면 돼요? 이 두 개를 뭐 해서? 연립을 해서 뭐랑 뭐만 구해주면 돼? A1하고 D만 구해주면 A1하고 D를 대입해서 답을 내면 되겠다라는 거야. 굳이 뭐 안 할게요, 그냥. 아, 그냥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구나. 알겠죠? 그래서 합공식만 알고 있으면 너네가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산은 안 할게. 계산하면 내 실력이 밝혀지니까, 알았지? 자, 아주 쉽죠, 여기까지네. 그죠? 여기까지 쉬워? 등착관 쉽지? 알았어. 28번. 100 이하의 자연수 중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 1 이하인 수들 합을 구하래.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로 나누 나머지가 1인 거. 자, 한번 써볼까요? 얼마부터 있죠? 성현, 얼마부터 있어? 4로 나머지가 1인 거. 아니야. 1부터 있어. 항상 이놈 때문에 답을 1 차이로 틀린 학생이 아주 많다. 알았죠? 또 얼마 그 다음? 5. 그 다음 얼마? 9.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나 이런 수열은 무슨 수열? 등차수열. AN을 써보면 몇 N? 4N 마이너스 얼마? 3이라고 써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뭐랑 뭐만 겁니다. 등차수열 합이니까 첫 항하고 누구만 찾으면 돼? 끝항. 그래서 여기 얼마보다 작아지는? 100보다 작아지는 AN을 찾아주면 되겠죠. 얼마쯤 집어넣으면 되니? 25? 그래서 25가 얼마기 때문에 97이죠? 따라서 S25 구하라는 거야. 25개 더하는 거. 따라서 2분의 25에 1 더하기 97.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 꼭 1을 빼먹으시면 안 돼요. 혹시나? 네. 꼭이야. 빼먹으면 안 된다. 이게 빼먹으면은 이 하나 차이로 답이 틀리기 때문에. 자, 그 다음 32번. 절대값이 쓰여진 항들의 합. 자, A1이 50이고요. D가 마이너스 3인 등차수열에 절대값 A1 더하기, 절대값 A2 더하기, 절대값 A3 더하기, 점점점 절대값 A30. 자, 이거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그러면 드는 생각은 뭐냐? 첫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음수다가 보니까 언젠간 이 수는 뭐가 되겠어요? 음수가 되겠다. 그러면 원래는 그냥 절대값이 필요가 없다가 나중에 뭐가 붙어? 절대값을 이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떤 걸 나눠줘야 되냐면 얘가 0보다 언제 작아진지 꼭 찾아줘야겠죠. 그럼 일단 일반항을 써보자. 그럼 일반항은 뭐야? 마이너스 3n 더하기 얼마? 53이라는 거죠. 자, 얼마 집어넣으면 처음으로 0보다 작아지니? 라고 물어보면 10. 18? 그렇죠. 자, 17번 장이 얼마야? 계산하면 2가 되는 거고 A18번 장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되겠다라는 거야. 자, 하나만 더 써볼까요? A19번 장은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거세압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네. 그냥 양수인 거라 음수인 종류 두 개가 되겠죠. 이해하겠어요?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는? 17번째까지 합은 그냥 절대값을 필요 없이 그냥 구해도 돼. 그런데 몇 번째 항부터? 18번째부터는 꼭 뭐가 필요하겠어요? 절대값. 절대값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절대값을 한번 씌우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떤 성질이냐? 봐봐. 위에 것도 어차피 무슨 수열합이야? 위에 거는? 등차 수열합이죠. 그럼 2분의 항에서 17개 첫째 항은 끝항, 첫째 항은 50, 끝항은 2, 50 더하기 2가 되는 거고. 얘도 보면 절대값을 하잖아, 어차피. 야, 여기 절대값은 이제 1이죠. 그 다음에 4죠. 그럼 얘도 무슨 수열이 돼? 등차야. 공차는 얼마인? 똑같이? 3인. 그럼 몇 번째 항만 찾으면 된다는 거야?
이제 끝한 30번 짝만 찾으면 되겠죠. 30을 집어넣어라. 그럼 마이너스 90 더하기 53이니까 27인가 37인가? 37인가? 37 되겠죠. 야, 그러면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얘는 항의 개수 몇 개?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 몇 개? 13개. 절대값 하면 1 더하기 얼마? 37.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 왜 13개야, 승빈? 더하기 1. 저 빼고 더하기 1 했고,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가 나오네요.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35번. 우리가 이제 SN 가지고 뭘 구할 수가 있다 그랬어? A, N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랬어. 뭐야? SN이 나와 있으면 SN이라는 것은 뭐야? SN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어디까지 합이기 때문에? N1까지 합이기 때문에 내가 AN을 뽑아내려면 어디까지 합을 빼줘야겠다? N-1까지 합을 빼줘야 돼. 따라서 A2, 그래서 점점점 여기에 AN-1까지 빼주면 1 빼게 되면, 아, 결국에는 이것이 뭐가 나오는 거야? AN이 나온다. 하지만 얘는 몇 번째부터 수열 이룬다? 두 번째부터 수열 이룬다라고 나와있어. 그래서 매번 원래가 AN을 이렇게 찾아줘야 되지만 우리 이런 얘기를 해보자.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다시 써보면 2분의 N에 2A1 더하기 뭐 N-1 뭐기 때문에 D이기 때문에 얘가 정리해주면 2분의 착착착 dn제곱 더하기 나머지 착착착 착착착 이렇게. 그럼 여기가 2a1 마이너스 d 곱하기 n이 되거든. 그래서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얘를 정리하면 n에 대한 몇 차식? n에 관한 2차식이 있어. n에 관한 2차식. 하지만 뭐가 없는? 상수항이 없는. 자,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나오면 얘는 무슨 수열이야? 등차수열이야. 그 얘기는 원래 수열은 무슨 수열? 등차수열이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 등차수열은 뭐랑 뭐만 구해주면 돼? 항상 첫항하고 뭐? 공차만 구하면 되겠죠? 즉 공차와 첫장만 구하자. 그럼 공차는 어떻게 구하냐? 아, D라는 거와 관련 있어.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면 이 D만 뽑아내려면 여기 식에다가 몇 배래? 딱 앞에 D만 나와. 두 배. 아, 그 SN에다가 2를 곱한 거. 즉 맨 앞에다가 2를 곱한 게 공차가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첫 장은 어떻게 구하면 돼? 여기다 얼마 집어넣은 거? 1을 집어넣은 걸로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1번 SN이 N제곱 더하기 4N이고 2번 SN이 3N 제곱 마이너스 2N일 때 일반항 구하라. 곧바로 구하자라는 거야. 아, 여기 앞에서 자 1이죠? 그 공차는 얼마? 2. 항상 몇 배 한 거? 두 배 한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몇 N? 2N. 그런데 상수항이 없으니까 얘는 첫 장부터 등차야. 1 집어넣으면 얼마야? 5죠? 그래서 더하기 3 이렇게 되겠다. 자, 얘도 해보자. 얘도 뭐야? 상수항이 없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야. 공차 얼마? 6. 그래서 6N. 1 집어넣으면 1이죠? 그럼 마이너스 얼마? 5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야. 간혹 가다가 보면 여기에 뭐가 붙어있는 꼴이 항상 나와, 시험에? 상수가 붙은 게 나와. 그럼 얘는 등차도 아니다? 아니야. 그럼 얘는 몇 번 장부터 수열 이뤄? 두 번 장부터 수열 이루는 거야. 그럼 얘 일반항 어떻게 찾냐? 자, 얘가 뭐 같다고 생각해라? 없다고 일단 생각해라. 오케이? 없다고 생각하고 찾아. 왜? 어차피 SN 빼기 SN 마이너스 얘는 어차피 뭐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이렇게 거 얘는 몇 번 장부터? 두 번째랑부터 쓰고 A1은 항상 누구를 구해줘라? S1. 따라서 여기다 1 집어넣은 얼마라고? 6 이렇게 찾아주라는 거야. 상수항 있을 때는 주의해야 돼. 그렇죠. 상수항이 있을 때나 없을 때를 주의해야 된다. 무조건 A1에 S1으로 찾으세요. 그래야지 절대 실수 안 합니다. 시험 때 또 요거 하나 틀린 애들 쓰고, 알았죠? AN 구해서 막 AN에 또 1 집어넣고 틀린 학생 꼭 있어요. 시험 때 그게 내가 안 되길 바라세요. 맞죠? 자, 마지막 39번. 수열의 합의 뭐래요? 최대와 최소야. 자, 첫째 항이 26이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의 1번.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몇 항인지 구하래. 무슨 얘기야? A를 구해보죠.
빨리 할까요? 마이너스 4n 더하기 얼마야? 30인가요? 그럼 뭘 찾아? 얘가 어떤 수가 되는? 음수가 되는 것은 몇 번째 찾아라. n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되죠? 8. 아, 8번째 항일 때가 음수인 거야. 네. 그러면 자, 7번째 항까지는 계속 어떤 수야? 계속 양수죠. 이 얘기는 뭐냐? 2번. 자, 얘는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지 구하고 그 합을 구하라는 거야. 이 수열은 뭐라고? 원래는 어떤 수였어? 양수다가 점점점 숫자가 뭐해지다가? 작아지다가 8번째 항일 때 어떤 수가 나와? 음수가 나와. 야, 그러면 어떤 수까지가 더할 때가 합이 최대가 되겠니? 음수가 되기 전. 지금 몇 번째 항까지? 7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지. 왜? 양수만 더해지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 n은 7이 되는 거고 s 얼마를 구하라는 거야? 7을 구하라는 거야. 따라 등차 수열합이니까 2분의 7에 2a1 26 곱하기 2에 더하기 n-1d 맞죠? 그래서 요 놈을 계산해주면 되겠다. 이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어요? 첫째 항이 뭐고요? 음수고 공차가 뭐인 거? 양수인 문제로 나오겠죠? 그럴 때는 합이 뭐가 되는 걸 구하라고 나오겠어요? 최소가 되는 걸 구하라고 그랬죠? 따라서 저 때는 어떤 수끼리만 더해야 된다? 음수가 되는 것들만 더하자. 이런 생각을 해줘야 돼. 알았죠? 따라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